아니다. 어, 아직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떴어요. 예전입니다. 헤이. 찾아왔죠.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되게 준비된 느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오랜만에 생일 갔다. 맞아. 자꾸만 쉬어가지고 우리 숙소 커튼 같기도 하고. 오, 오, 오 진짜. 뭐야, 뭐야. 이상하다. 인정. 진짜. 색깔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금색 아닌가? 금색. 맞아, 금색이야. 어, 금색이야. 금색이었던 거지. 해피야. 나만 몰랐네. 어, 케이크도 있네. 오, 케이크도 있어요. 오랜만에 아까 니콜라 딸기 먹었어요. 여기 트리도 있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잔뜩 있었습니다. 어, 그러네. 네. 그리고 뭐야, 선물 뭐야 이거? 이 크리스마스에 어, 선물. 진짜 약간 트레디션이 이제 크리스마스 맞아요. 트리 옆에 이제 선물이 있는 거죠. 선물을 나누는 게 그죠.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또 이제 컨텐츠, 컨텐츠가 예. 있습니다. 예,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선물 주기. 맞아. 아, 저번에 네. 데이즈드 때 했던 네, 데이즈드 했던 느낌이구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아, 그때 했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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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재밌었는데. 야, 그때가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어. 헐 대박. 그때 아니야.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야. 그때는 아니, 그냥 올해 그 올해야 올해. 올해야. 아, 그, 아 올해구나. 왜 이렇게 옛날 그거 성훈 형이 성훈 형 뽑아줬어.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쓸데없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아니야. 쓸데없는 선물로 준 게 아닌데. 쓸데없는 선물 주는 거다. 근데 약간 나를 좀 많이 보라고 옆에 충분히 사실 더보라고 웃긴 친구야.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약간 우리 멤버들한테 딱 진짜 정말 쓸데없는 물건 주기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이름 네. 자체가 그래서 쓸데없는 선물을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오, 이제 맞아요. 다만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꼭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받은 선물을 꼭 인증해야 되고 여기서 불안한데. 그 사람 뽑을 겁니다. 아, 대신 그건... 자기 이름이 뽑히면은 다시 뽑아야 돼요. 아, 예, 자기 거 그거는 아, 예. 그거는 좀 그건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뭐 있는지.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놀랄만한 거면 며칠 전 네, 며칠 전이 아니라 좀 전에 네. 각자 이제 몰래 주문했는데 네. 이게 자기 거인 거를 밝혀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있어요 이름. 여기 있어 이름.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를 뽑고 가져가. 나는 한 명씩 티징해 볼래. 티징? 약간 힌트? 약간 현민씨 힌트. 솔직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 뭔가 더 재밌게. 아 솔직히 아. 저번에 한 번씩은 다 해봤으니까 요번엔 더 참신한 걸로 다들 준비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는 아예 쓸데가 없진 않아요. 저도 아마 쓸 수는 있어요. 저도 쓸 수 있을 거야. 있으면은 저도 쓸 때는 있어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쓸 때는 있을 거야. 저도 쓸 때는 있어요. 형께 제일 불안해요 이게 V앱 시작 전에 말했는데 제이 형이 놀래지 말라 했거든요. 제이 형이 그 정도 되면은 아, 놀랄 것 같은데. 아 무서운데. 아... 일단 놀라만한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 잠에 관련된 거라서. 오 좋은데? 저도. 네. 와 갖고 싶다. 저는 아, 약간 씨 센스가 있어. 저는 겨울. 아. 저는 자주 잃어버리는 거. 전 솔직히 말해서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두 개 샀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두 개 다 샀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려고 산 거 아니야? 저 두 개예요. 그거 어디 쓸데 없을 것 같아. 아 저는 쓸데 없는 거니까. 뭐예요?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저희 그거 맞나요? 오늘 하이라이트. 물질 정확한 그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살아있는 것만 아니면 돼. 무서운 거예요. 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대된다. 그거는 진짜 근데 정말 무서운 건데 내일 스케줄 뿐. 아이고야. 대박. 이게 뭐야? 어 무서울 수도 있지. 순간 소름 돋았어. 가끔 무서운 순간 무서운 깜짝. 어 소름 돋았네. 오케이요. 네, 엔지니어 여러분. 바로 뽑아볼까요? 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저희가 네. 또 이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가져주시죠. 케이크요? 아니 저거. 이걸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걸로 뽑는 이거 뭔데 이거 몰라 몰라 이거 몰라? 네. 우리만의 줄 저희밖에 몰라. 제가 연수원 때 썼던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설적인 건데 이게 연수원 때 저희가 영상에게 순서 맞아 영상에게 순서를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면 맨 마지막 하는 사람이 끝난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넘게 차이나요. 진짜 저게 목적 걸고 저 뽑아 그래가지고 이거 뽑아가면서 제발 오늘 첫 번째 하면서 이게 뽑았던 그 왔다 영상 얘기가 아닌가? 영상 얘기도 있고 그거 틱톡도 있어. 아 단번 그날 단번 맞아 오늘의 단번이다 오당 아 맞아 맞아 오당 오당이었어 맞아 오늘의 단번 아니 그 오당탕탕 그 영상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어 맞아 맞다 한번 돌아가면서 근데 어쨌든 연수원 때 추억이 담긴 저희만의 물품입니다 지금 뽑는 거야 영화 리바드 막 누구부터 뽑을래 여기 제이크 형 이렇게 정원이랑 제이크 형 가위바위보 안 넘친 거가 되고 오케이 제이크 형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근데 어떻게 해도 좀 똑같아 랜덤이랑 아우 보면 안 됩니다. 저 솔직히 좀 기대됩니다. 보면 안 돼요. 참고로 제 걸 뽑으시는 분은 아니 제 형은 제 거 뽑았으면 좋겠어. 제 거 뽑으시는 분은 뭐 자주 잃어버리니까. 이거 이쪽에 뽑았어. 내 거 뽑았으면 좋겠다. 난 진짜 난 선우 빼고 내 걸 안 뽑았으면 좋겠어. 왜요? 이쪽을 빼고. 아 별로 안 놀랄 거야. 뭐야? 얘는 별로 안 놀랄 거 같아. 뭐야? 얘는 별로 안 놀랄 거 같아. 대지 뽑아줄래? 내 거 뽑았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뭐야? 그럼 제가 봐줄게요. 형 뽑으면. 오! 야 뭐야 시작부터 제이 우와! 제이 이거는 내 선물을 제이가 받는 거다 제이 그 아니지 너가 아니죠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뽑은 다음에 여러분 오케이 야 처음 뽑으면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어 살아있는 거 아니지? 살아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저 그냥 바슬바슬 살아있을 수도 있어 살아있는 게 있으면 안돼 이거는 뽑기요잉 아니 약간 바슬바슬 그래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니 뭐 움직여 살아있을 수 말도 안돼 뽑기요잉 소라게 이런 내가 뽑았으면 좋겠 옛날에 문방구에서 소라게 많이 조심 안 됩니다 이게 제일 거 뺐어? 양정원 오! 아 저거 바꿀 뻔 거예요 아 그거 아, 잠깐만 이거 희승이 형이네 잠깐만 제가 제일 거 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난 정원이 제일 불안해 아니 제 건 진짜 쓸만해요 근데 쓸 수 있어요 진짜 네. 정원이 제일 커 제일 커 크다 원래 원래 큰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난 좀 센 걸로 할 거야 큰 게 제일 안 좋다는 국룰이 있긴 한데 잠깐만 제 거 오 좀 무겁다 네 내 거 아 나 여기 뽑아야지 제일 거 뭐지? 아 저기에요 이렇게 불안한데? 내 거 뽑아라 아 내 거는 괜찮은데 내 거 와 나 아 그래도 저는 이제 제이 형 거 없으니까 이제 박서훈 오 딱 BT한테 어울리네 나는 진짜요? 뭐예요? 진짜 뭐. 난 바로 할게 내 거 뽑아 좋겠다 진짜 근데 내 내 이게 진짜 내 정도 이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울려요? 아 잠깐 나 좀 근데 나 좀 세게 갈 거야 아, 약간 반전 아, 근데 잠이라고 하면 제이한테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선물 볼 때 제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으로 골랐어요 그거 제이야 너는 진짜 왜 제이 형이 들어있어요? 아, 그거... 아 내가 모르고 안 다시 넣었어 아 그래? 빼야돼 진짜 아나 잠깐 같은... 제이 너무 불안한데? 안무 같은 크리스마스를 저 교환 체스 없어 아 괜찮아 제이 그거 나을 것 같아요 니키 니키가 전혀 그렇지 않을걸? 니키가 전혀 그렇지 않을걸? 제이가 진짜 레전드일걸요? 어? 누구 남았지? 니키 선우랑 JK가 생각보다 무식한데 JK? 제이크 아 니키 뭐지? 제이크 제이키 아니야? 제이키? 아 제이키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저 이니셜 JK가 아닌데 김선우 오이 오 선우 형인데? 뭔데 너? 앤뉴 어 너는 뉴좀 몰라요 뉴 누굴까? 좀 뭐예요? 어 나야 진짜 깜짝 놀라지 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야.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누구부터 뽑을래? 이쪽부터 뽑을래? 제이크맨 마지막 뽑기 하자 아니 뭐길래 제이크맨 마지막 뽑기 하자 여기부터 뽑을래? 저 저기부터 뽑을까요? 저기부터 아 저는 정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쓸만해요 저 정원이죠 와 이거 근데 완전 기대 근데 나 뭐지? 손을 받으면 뭐지? 이거 형 어느 정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냄새는 별로야 미안하다 냄새는 별로야 일단 두개 먼저 아, 아니 저는 솔직히 형 좋아할 것 같아요 두개가 형 렛고 자 뽑기요 갑니다 아 나는 내가 개인 거 하나 샀는데 하나 둘 셋 뭐야 와 뭐야 괜찮은데? 야 좋은데? 아 뭐야 저게 아 저거 뭐야 인어공주 담요 아 연기하자 잘한다. 와 신기하다. 우와. 잘 샀네 이거 여기. 저 색깔도 있고. 우와. 한번 입어주면 바지다 입어야지. 진짜 한번 입어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일단 너 선물 받았으니까. 아 그리고 희승이 형이 좋아하는 색깔 보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 진짜. 아 제가 보랐죠. 저도 보라색. 자 이러세요. 뭐야? 아 이거. 뭐야? 너네 필요한 장갑. 애기 거. 아예 안 들어가네. 그냥 귀엽다. 아예 안 들어가. 나 저 정도로 잡을 줄 몰랐어.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 애니메이션이야? 안 들어 이거 아 너무 귀엽다 참고로 이게 버짓이 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총 쏠 때 쓰는 2만 원이야 2만 원이야
이거밖에 안 들어가. 너무 귀여운데? 와, 귀엽지, 귀엽지? 나 무서워질래 그래. 이케아도 어울린다니까 귀여운 거. 나 무서워질걸. 이거 누구 희승이 형 거? 내가 봤을 때 내 거 다음으로 희승이 형께 제일 끔찍한 거. 근데 여기서 반전이 더 있어. 눌러봐. 잠깐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 와 괜찮네. 똑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잠깐. 뭐야? 똑같은 거 났어. 뭐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같은 거 났지? 똑같은 거 났지. 우승이가 똑같은 창에서 골랐나? 아 뭐야? 우와 우와. 아까 거기서 골랐어요? 그 카톡 거기? 맞아. 저도 카톡에서 그 거기서 약 쓸데없는 거 고르는 그 네, 메뉴 그게 있던데. 아 진짜 진심으로 언젠가 출근길에 이거 먹을러요 하고 갑니다. 밖에 바로 가고 이상한 소리 더 할게요. 야, 우리 한번 하고 갈래? 한번 하고 둘이서 딱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이제 멋있게 출근길에 한번 하고 가는 거지. 오케이. 진짜 뭐야 아니 뭐야 하는 거야? 그 창에 있었던 봐봐요 피규어인가? 이거 여기에 에어팟 아, 오, 좋은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되게 많은데요? 좋은데? 나 한번 해봐. 좋은데? 야, 너무 많은데? 그럼 충전을 어떻게? 되게 많은데? 사, 야, 난 근데 이거 피규어로 해도 이쁘겠다. 아, 이쁜데? 야, 이거 괜찮네. 뭐, 이 정도면 뭐. 야, 나쁘지 않아. 야, 아직 쓸만한데, 이거? 야, 몇 개 아직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네, 얘들아. 이거 누가 한 거야? 리키다, 리키. 우와, 아직이다. 이거 뭐냐? 귀엽다. 잘 안 걸리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쓸데가 없네. 그 에어팟 그 일 그 첫 번째 에어팟에 그 전 거 해야 되는 거 같은 거 보이시나? 콩나무 같은 거. 야, 다 다음. 야, 나 빨리 제이크께 기대해 되거든. 이제 렛츠 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야, 진짜 나 냄새는 안 좋아. 여기 구멍 뚫어 있어. 형 진짜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야, 빨리 하지 마요.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헷! 오. 아. 에이, 뭐야? 이게 뭐야? 와, 잠깐만. 왜? 아 뭐야 이게? 왜? 와 레전드다! 와 레전드야! 바퀴벌레 아! 와! 와 레전드다! 아! 어 갑자기야! 야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누가 이게 뭐야? 와 나 소름 돋을 것 같아. 이게 바퀴벌레 목걸이. 아! 목걸이? 이게 제일 좋네. 이게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나밖에 이게 이거 있어. 관상. 관상백과 사람이 보인다. 내가 왕이 대장인가? 내가 왕이 대장인가? 대장인가? 아니 아예 쓸데 없진 않잖아. 관상백과 야 너 관상 좋아하자 이거.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 보인다. 바퀴벌레 뭐야 그거. 야 근데 아직까진 이거 근데 인증샷을 아 잠깐 내 거 기억이 너가 이거 구경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눈이 걱정되기 때문에 인증샷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데? 안 끼워. 아 싫다. 어 징그러워. 아 깜짝아. 깜짝이야. 아 깜짝아. 뭐야 이게. 아 이거는 뭐죠? 휴지 달리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뭐야? 좋은데? 이렇게 바로 뽑아가지고 뭐 좋은데요? 바꿔 할 수 있는 거지. 아 제이크가 누구나? 근데 안 뽑히는데? 괜찮지 않냐? 이건 뭐야? 이거는 형 안 뽑혀요. 아 이게 아 이렇게 놓고 쓴 거지. 아니 이거는 와 이거는 이게 만 원인가 했어. 그래서 이거 그냥 돈 남아가지고 산 건데.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가지려고 환불로요? 같이 넣으시면 어떻게 해 이걸? 이거 진짜 그냥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어, 냄새가 너무 야 근데 이거 진짜 좀 바이브 좀 있는데? 좀 레트로 바이브 있는데? 이거 약간 멀티. 이거 뭔지 알지? 약간 헬스하는 사람들 어 혼자 알아. 그래서 산 거야. 이거 미국 가면 다 이거 먹고 이렇게 혼자서 먹어서 갖고 가라 정승이. 이거는 아, 진짜 미국에서 아, 잠깐만 아, 얘들아 나왔어. 얘들아 이제 진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 아 이건 원 플러스 원이었나요? 하나 남았어. 하나 갖다 둬. 뭔데 이거 휴지가 안 보여. 이거 못 쓰겠다. 인증샷 찍기 제일 싫은 거예요. 왜 빨리 까봐. 인증샷을 꼭 찍어야 돼. 아예 그거는 몰라. 꼭 찍어야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인증샷은 괜찮아. 뭔데요? 이거는 찍을 수 없어. 보면 알아. 아 저 이거 징그러울 것 같아. 아 잠깐만 멀리서부터 말이지. 헛! 입 막아 다들 입 막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나, 네. 나랑 같이 보자. 표정을 변화를 한번 볼래요? 오케이 저도 볼래요. 예. Let's go. 궁금하다. 뭐야 이거? 어? 어 박스 안에 또 박스 안에 뭐야? 내 박스가 그냥 박스만 샀죠? 다 박스 안에요? 이 안에 또 박스인가? 어?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뭐야? 또 박스 있어? 뭐야 이거? 편지. 뭐야? 어? 뭐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저거야? 저기 끝이야?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스텝에게 수령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스텝이 아니라 스태프예요 이거. 공식적인 한국어가 스텝한테 받으라고. 뭐예요? 그거? 아 이거 이렇게 이게 저 이거 다 2만 원 넘잖아요. 아니 안 넘어. 이 큰 게요? 뭐? 뭔데 이게? 수요식
설마 뭐 레고 엄청 큰거 해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인증샷 올려라 이런 거. 야, 아, 그런 거 할 거야. 근데 아 그런 거 할 거였다. 이게 선물이에요 저한테는. 아 이거 인증샷 찍어요. 아, 이거 찍고 일단 할게. 이거는 그냥 아닐걸? 어 궁금한데? 뭐예요? 뭐예요?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뭔데? 아 선우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아 아프지 말라고. 와 뭐야? 생일 동안. 대박인데? 와, 와 이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근데 대박. 이거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있었을 수 있어. 인증샷 찍어야 돼. 나도 이런 거 하려 했는데. 잠깐만. 이거 누구 아이인데 이거 진짜 너무 갑분싸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게 근데 삐뽀삐뽀 소리가 난대요. 오! 콩순아! 어 깜짝이야. 콩순이. 요즘 애들 콩순이 아니지 않나? 와 콩순이. 야 잠깐만 진짜. 아, 콩순아. 야 내가 어릴 때 이런 거 못 가지고 왔어. 진짜 콩순이는 내 시절 때 애기. 뭐야 애가 없어. 아, 애 콩순이야? 어? 아 대크형이 애가 되는 건가? 어.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야 이거 뭐야? 애가 없어. 어떻게 애기가 왜 없냐? 아 애기 있어. 아 진짜 진짜 뺀 거야 아니면 불량이야? 야 없어. 줘봐 이거. 이거 안 들어있어. 이거 애기를 안 집어 어떻게 여기? 네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아 어. 2만 원 이하여서 인형 인형 미포함 버전이라고. 영실어. 아 미포함. 인형이 얼마길래? 아, 2만 원 그래서 스티커는 없는 거예요 거. 지금? 눈이 없는데? 여기 이거 사지 마세요. 아 이거. 야 안돼 그렇게 하지. 아, 이거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미포함 버전. 어 인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미포함. 아니 이거는 아 우와 2만 원. 포스 애드타이징이라고. 이거 가짜 이거. 저거 사갖고 누구 진짜예요? 본인 진짜고. 제가 진짜해볼게요. 아 아니면은 이거 사준 제이를 진짜해주면 되지 않을까? 같이 인증샷 찍으면 되겠다. 그렇게 어그로 끌지 마세요. 자 인증샷은 반상백과만 두고 찍을게요. 이거 부셔졌어. 아 그리고 나는 이 카드가 선물이야 나한테. 아 그러네. 그럼 스텝에게 촬영하세요. 네. 이거 찍겠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좀 살짝 좀 정리를. 와 선우께 끔찍하다. 와 진짜 그러면 피벌레 이제 진짜. 이걸 사진에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어, 네. 네. 아우 역겨워. 아, 근데 솔직히 아, 나는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넣어. 아. 넣어. 아이씨. 뭐야? 엑스레이 미쳐서 엑스레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엑스레이였으면 너무 현실적이네. 좋았겠다. 비싸다. 엑스레이 좀 비싸. 야 네. 내가 그 시리즈 중에서 저가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했잖아. 고생했다 진짜. 아, 다른 거 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스티커도 10만 원짜리도 있어. 아 엑스레이 있네. 야 스티커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붙여야지. 맞아 야, 눈이 다 없어요? 붙이고 풀 버전으로 업로드해야 돼. 오 감기야. 감격. 뭐 희충약? 야. 뭐 희승용을 쓴 희승약인 줄 알아. 해충약, 해충약, 해충약. 야, 어린이 게임에 와? 해충약도. 와, 이걸로 시럽 테스트 하면 진짜 기분 좋아지겠다. 와, 대박. 오. 다 장난감 광고하는 거야. 바퀴벌레 냉장고에 넣어놔. 와. 냉장고에 왜 넣어놔? 아, 너무 싫다. 야, 저거 태워버려 집까지. 오케이. 귀엽다.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제이 형이 막 그렇게 앞에 말했던 거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네. 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엄청 징그러운 거 있잖아. 징그러운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뭐 튀어나온 줄 알아. 차랑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요. 어우 씨. 렛츠고. 줘봐. 네. 어이. 이거 근데 이거 좀 장난이 아니네. 야, 너 그냥 네 좋으라고 한 거지. 나 이건 진짜 그냥 내 거 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죠. 또 할리데이 하면 또 음악이 없을 수 없죠. 아~ 저희가 또 컨셉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요정 음악 요정이에요. 각자 하나씩 그 뭐냐. 자 이제 절로 갈게요. 정했는데 저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저는 트라이앵글. 이거 둘 중에 하나 할게요. 이제 리코더 어딨죠? 리코더. 전 실로폰이에요. 제 최애 악기거든요. 됩니다. 어디 갔어요? 나 여기 있다. 저는 이거 뭐야 이거 마카데미 노트인가? 테스터네스. 아, 테스터네스. 근데 이거 한 번 나 피아노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음악을 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한 개밖에 몰라요. 딩들벨밖에 몰라요.
징글벨. 저는 제가 거의 드럼 마냥 박자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원래 초반 박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 뭘로 할까요? 징글벨? 징글벨 할까요? 징글벨 할까요? 징글벨. 그러면 제이 형이 한 번씩 박자를 잡아주시죠. 갑자기 초등학생 음악 시간이 된 것 같은 기분. 아, 오케이. 난 준비 됐어. 오케이. 자, 지휘자 없어요, 지휘자? 5, 6, 7, 8. 잠깐. 그만! 잠깐만. 다들 자기 갈 길 가지 말고. 한 노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해주실까? 그럼 팀을 그만. 그러면은 멜로디 내는 거는 하나 맞추자. 이거 셋 중에서 하나 맞추자. 내가 할게. 내가 제차 내가 할게. 희수 형이 나와서 제일 정확해. 오케이, 절대 나 할 수 있어. 아, 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피아노로 비트를 깔아줄 테니까. 오케이. 너가 이거 할래? 에? 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했잖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아니면 저 이것도 있어요. 아, 그걸 대체. 아니 상관없어. 이게 뭐라 하죠? 심벌? 템벌린. 심벌? 성훈이 저 이거 아니에요. 템벌린? 아니 뭐지? 심벌 아니에요? 심벌. 아, 난 심벌. 자, 이제 갑시다. 오케이. 5, 6, 7, 8. 잠깐만, 죄송해요. 오케이, 다시. 어, 어렵다. 오케이. 아, 한 2년 전만 해도 산타 믿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 망했어. 키가 코드가 달라. 키가 코드랑 달라. 이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봐봐, 여기가 도잖아. 내가 알려줄게. 여기가 도잖아. 네. 이렇게 하면 돼. 아 저는 맞아요? 키 고르 맞. 알겠지? 저는 맞아요. 저 한 화음을 높여서 하고 있었어. 무력 화음. 오케이, 아빠. 절대 음치 안. 아빠, 6, 7, 8. 여기까지밖에 몰라. 자, 우리 다른 노래도 한번 해볼래? 다른 노래 뭐 있지? 나비야 있는 사이로 갈까요? 오케이. 있는 사이로 모르겠는데. 아, 어렵다 이거. 와, 리코더 옛날에 많이 불렀었네. 뭐하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좋다. 그거 할아버지의 그거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의 11개월. 울면 안 돼, 처음에 가보죠. 울면 안 돼. 오, 밴딩. 그때 갔다. 어? 아... 그 크러쉬님 노래 아... 불렀을 때. 아 맞아. 나빠빠. 기억 안 나빠 맞아요. 나빠. 우야 빠빠. 아우 착해.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더 할까요? 그러면은 울면한데 깔끔하게 한번 딱 해볼까요? 울면한데 몰라. 아 그래요? 응. 그럼 방금 거를 한번 제대로 똑같은 거를 완벽하게 해봅시다. 오케이. 어 배고파. 어? 방금 뭐였죠? 징글벨이었나? 어, 징글벨. 오케이, 징글벨 갑시다. 자, 오케이, 지휘자. 2, 1, 2, 3, 4.
오케이. 뭐야 뭐야. 자, 와 역시 NF는 무슨 요정? 음악 요정. 음악 요정. 아, 네. 네, 여러분 악기를 잠깐 내려놓고 제이 형 여기 있어. 악기를 배우지 아까 왜 던져? 배운 적이 던져요. 배운 적이 없어. 방생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자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뭐지? 아, 내일이 벌써 허니데이예요. 아, 네, 진짜. 언제 이기죠? 와. 또 내일이면 가을. 거의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어 그러네? 어 23, 24입니다. 이제 가요대전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가요대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또 가요대전을 25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여기서 스포하면 안 돼요. 아직. 근데 오늘 아니다. 날씨가 좋죠? 네. 아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네. 눈이 왔나 오늘? 아 맞다. 아 근데 내일 또 눈이 엄청 온대요. 맞아요. 밤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해피 홀리데이가 될 거예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 홀리데이요? 저 희승이랑 데이트 할 거지. 아, 그렇죠. 저는 갑자기 강제적으로 약속이 잡혀버린 기분이요. 어, 거리 몰라. 저는 가요대전에 거리 먹은 다음에 밤새. 오케이. 네. 너무 좋아. 이제 저희가 저희는 또 저희 반에 그런 걸 보내잖아요. 홀리데이 때 엔진분들은 뭘 하면서 보내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 작년에도 SP 이거 가요대전 했죠. 네. 맞아. 작년에는 대구에서 댐보를 그 했었죠. 맞아. 유일하게. 아, 그, 아 맞다. 둥둥둥둥. 그 뭐지? 아, 그 세대 신인 그룹 댐보. 맞아. 네. 맞아. 그때 형이랑 저랑 그거 했잖아요. 아 맞아. 그 이거 돌아가. 아, 그게 이거였어? 네. 아, 한번 해주면. 여기서 야 정원 실수 척추 나가 먹었어. 야 내 못하는 거야. 와 그게 이거였어? 어 그게 벌써 1년 전에. 배구 보러 가신대요. 네. 배구요? 배구. 내일 가요대전 보시지 않을까? 보셔야 돼요. 내일 근데 그거잖아. 관중 아 맞다. 내일 엔지니어분들 30? 30명. 저는 친구 만나서 갈비 먹는 거. 50분. 어 갈비. 맛있겠다. 50분 갈비 뭐 알려주세요. 갈비 뭐 좋아하시나요? 돼지갈비 소갈비. 친구랑 홍대 가요. 아, 되게 있겠다. 거기집 사장님. 아, 저 치킨 먹으면서 가요대전 볼 거야. 오. 배틀이나 봐야지. 내 50분 한번 이거 해 주시면 안 돼? 오, 아일랜드 정주행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 그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날 잡아서 잠시만 돼요. 손 스톱. 스톱. 거기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가만히 있다. 절대 이제 아일랜드 잘... 말고도 이제 에너클락이라는 아주 재밌는 컨텐츠 있는데 잠시 그렇긴 하다. 네. 에너이도 있고 컨텐츠도 네, 많아. 맞아요. 네. 정말 재밌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 안 보신 것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그 아직 그 마음의 결단 내시 마시고 네. 맞아. 아, 아일랜드 안 가시는 걸로. 아니면 그것만 한번 보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일랜드 봐도 딱 아 그리고 그 편육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면 귀찮아지니까 그것도 아 그 편육도 댓글에 원분수 너무 많아. 챔버파이스도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원분수 골라서 볼게요. 아 근데 네. 아일랜드는 진짜 우리 엄청 오랫동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럴 저희의 시작이니까. 솔직히 근데 그걸로 데뷔 이제 아일랜드로 데뷔했으니까. 프리 네. 난 감사하죠. 맞아. 그 방송은 감사해. 내가 거기서 한 개 감사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가 하는 거. 내가 거기서 한 짓들이 감사하지 않을 뿐이지. 거기서 처음에 그때 막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막. 아 맞아. 어, 흑역사 뭐 얘기하시지 않았나? 아 맞아. 맞다.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이미 시작.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진 선배님이었나? 막 그 정우 선배님이었어. 누구였지? 이걸 이 말을 하는 거 있는 것 자체부터가 당신은 지금 흑역사라고. 정말 진짜 공감된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와 이것이 인생 진리구나. 이거 흑역사구나. 근데 아 저는 그때 이후로 별로 안 울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맞아. 아 맞지 안에서 맞아 그때 이후로 거의 안 그때 제가 많이 봤죠 그때 뭐 나는 뭐 거의 그때 저는 거의 나라 이르듯이 먹을 거예요 이제는 뭐 근데 이제 딱 댓글을 보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 엄청 홀리데이 홀리데이니까 어? 네 다들 약간 집에서 방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도 약간 가끔 환기도 시키시면서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스 링크장도 한번 가시고. 아이스 링크장 너무 갑자기요? 링크장 스키장 이런 데 갈 수 있나? 지금은 못 갈 걸. 아, 스키가 진짜 재밌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보낼 때 트리를 무조건 삽니다. 등용이 있는데. 맞아, 트리를 무조건 해요 저희 집도. 저거 우리도 하는데. 나는 진짜 무조건. 연습실에 트리 있었잖아요. 저 흰색. 저, 아 맞아. 그 반쯤 흰색이었어. 근데 이거는 허리 작잖아. 진짜 진짜 나무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진짜 나무처럼 생긴 그 모양이 있어. 그 입 모양이 딱 그 정해진 건데 그거를 항상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것도 많았는데 약간 집을 꾸미는 컨테스트. 아 맞다. 아 진짜. 맞아. 막 불빛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어. 우리도 아, 우리 동네 집 사람들 근데 좀 그걸 많이 외국 가면은 자기 그 다 아파트가 아니잖아. 다 다 주택이니까. 그 뭐냐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집 꾸미는 것도 참 진짜 좋아. 그거 되게 큰 할로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홀리데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땡스기빙 같은 것도 막 밖에다가 막 칠면조 인형 이따만한 거 사람 두 배만한 거 막.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좋지만 이제 나중에 치울 때 나중에 그래서 우리 옆집 미국 다녔을 때 우리 옆집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다음 날 아니 그 다음 년도 한 1월 중순까지도 그게 계속 있었어. 거기도 있었잖아요. 야, 귀찮아서 MTM, 귀찮아서 삼성 연습실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동그란 쇠 솔방울 그거 막 네. 밟아서 터트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 그 위층에 이게 할 때는 좋은데 치우셔진다고 막 점점. 맞아. 나중에 허리 반쯤 자살나가지고 얘가 거의. 야 오늘 가서 나홀로즈 괜찮을까? 오 괜찮아. 나홀로즈 재밌는데. 나홀로즈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답이 없어. 아니면 내일 스카이. 오 그것도 재밌는데. 스카이맨 종지하고. 아 오늘 성키데이래요. 오늘이 썬키데이 26일 아니가 24일 벌써 오늘 아 썬키데이 어제 구입했나요? 그 뭐야 아니죠 어제 시간 한후에 날 어제 한후에 날 그게 뭐예요? 아 그제인가? 시간 아, 그제야? 그제 3일 이틀 전 시간이 진짜 빠르다 3일 전 이틀 전 뭐가요? 뭐가 썬키데이 썬키데이 썬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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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저 그거 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맞아 썬키스트 썬키스트에서 유부초밥 국물이었는데 내 도시락. 아 엄마 엄마도 유부초밥 진짜 맛있어. 되게 의식의 흐름이다 지금. 이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 저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해볼까요? 성훈이 저거 치킨 먹고 싶다. 치즈 돈까스 당연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지? 뿌링클 치킨 먹고 싶다.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브이앱에서 1년 뒤 편지 읽어준다 했는데 이거 뭐예요? 아 진짜? 맞다 그거 이게 뭐지? 그 숙소에서 한 거 아 맞다 각자 그 앞에 있는 사람 맞아 뭐지? 그때 숙소에서 했던 맞아 옆에 맞아.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내가 그때 선우한테 썼어. 난 내 기억이 안 날까? 그게 뭐지? 제이한테 너? 나무 기억이 안 나 그 잠옷 입고 한 거 그러니까 맞아, 그거 아 맞아 대박 숙소에서 했던 거 아, 완전 옛날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아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우리 이제 숙소에서 문의 못 하겠네 털어서 털고 털고 치워 치워서 하면 돼. 짐이 많아. 아니 그거 헬스장 됐잖아. 샌드백 입고 막 헬스장 됐잖아. 헬스장. 거실 헬스장이 돼 버렸어. 요즘에는 집에서 안 하고 여기 위에서 하니까. 아, 저희 이제 약간 오락실 되지 않았나요? 오락실. 그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네, 당구대 진짜 탁구대 있지. 플레이스테이션 있지. 막 여기 샌드백 있지. 막 아령 있지. 막 거의 턱걸이 있지. 턱걸이 있어. 오늘 저번에 그거 만들면 PC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거의 제 방을 안 나가요. 나도 내 방 거의 안 나가. 저 희승이 형 방 아니면 제 방. 아, 우리 방 자주잖아. 그치. 희승이 형 방이 너무 포근해요. 폭신한 그런 바이브가 있긴 하지. 너무 포근한 바이브. I like that. I like that. 아, 정원 자랑해. 뭐요? 자랑해. 뭐요? 그냥 비율. 아, 괜찮아. 아, 그래. 아니, 막 딱히 자랑할 게 아니어서. 네. 알아서. 어, 네. 아니야. 네? 응? 왜? 뭐가? 아, 책상 하나 샀습니다. 저 컴퓨터랑. 네. 네, 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걸 자랑까지 뭐 할 필요가 있다. 자랑은 아니야. 근데 정원이보다 내가 더 설명. 아, 맞아요. 어제 세팅해 주는데 제이크 형이 더 제가 약간...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아, 정원이는 막상 뭔가 정원이 집어가지고 그 살짝 컴퓨터 하고 있는 그 뒤에 그 동그란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뿌듯해. 못 찢었어 나는. 정원이 막상 별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뒤에 그 동그란 모습 한번 보면 되게 뭔가 나도 컴퓨터 사야 되는데 진짜 이제 너 사면은 우리 집에 다섯 대 있는 거야. 저는 이 얘기만 지금 거의 2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정원이가. 너무 비싸요. 저한테 와서 계속 노트북 살까 진짜 다섯 명 이제 정했어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사기 살 살려 했는데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좋다 그랬잖아. 네. 제거 줄 드릴게요 사면은. 그러니까 그냥 줄 거야? 아 그거는 좀. 아 아니면 내가 그냥 사지. 아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주면. 오케이 생각해. 오늘 학교 점심 시간에 테니스 대시대가 나왔대요. 네? 오, 오 진짜? 그럴 때는 일단 뛰어야 돼. 여러분 일단 체육 시간에 들어가요. 일단 뛰어요. 일단 밥 먹다 말고 그냥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일단 뛰세요. 축구 하다 말고 공 짚고 뛰세요. 공 잡고 뛰어. 학교에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다. 애들 같은 노래. 일단 뛰어. 띵곡이 많은데. 근데 그러다가 각자 약간 학교에서 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맞아. 그러니까 밤마다 약간 신청하는 그게 있잖아.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아니 우리 학교는 그 뭐냐 반마다 그 반 문 앞에 빨간색 유채통 있었어. 맞아 뭐 노래 방송 진짜. 방송 부 맞아. 우와. 그래서 점심 시간마다 그 방송 부 애들 있잖아. 방송부에서 틀어줘요. 방송부에서 그거 다 가져오고 나서 틀어줬어. NF 노래 많이 듣세요. 네. 한 사람당 다섯 장씩. 띠보도 좋고. 점심 시간 띠보 나오면 좀 파여 나와요. 점심 시간에 어울리는 노래. 점심 어텐션 플리즈. 어텐션 플리즈. 나 관심 좀 줘. 얘들아 관심 좀 줘. 인사되고 싶어. 야 혼자 혼자 인사되고 싶으면 NF를 들어라. 혼밥이 좋지. 그거 좀. 근데 결론은 내일 가요대전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죠. 오! 아니야 그게 난 그냥. 이게 제 꿈. 저 이거 풀어졌다. 아! 안돼. 이거 진짜 한 2년 동안 안돼. 아니 너무 녹슬었어요. 여기 스파이더맨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풀어졌어요. 바우스 탐지 바우스. 에너킬락에서 쓰고 있는 거 잘 쓰고 있어. 받은 거 잘 쓰고 있어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 아이마스크 가방 메는 옷이에요. 아, 그거. 에너킬락에서 받은 거 그게 마티 레옹 안경. 아, 그리고 피자 그거는 어, 네. 아, 그것도 받았잖아요. 그 어딘지 모르겠어. 라면. 라면 아, 라면 다 먹어. 거의 다 먹어. 다 먹었나? 다 먹었어. 벌써 아니요. 다 먹었어요? 저희 남았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라면 안 먹고 있어요. 그 모니터는 다 줘요. 모니터도 잘. 그 뭐냐? 라면 다 먹었어. 젤다의 전설을 고사에 받고 짝방이 하루 만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그리만 너무 밸런스 못 맞춰 가지고 로그리만 너무 먹어. 종성화 짝복 한번 입어도 짝방이. 형 그거 찾았어요? 짝복 입어다가요.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찾 잊어버렸대. 아 맞다. 오늘 그 저 셀카 뒤에 비치는 사람 누군지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이 형입니다. 제이 형이 저기 뒤에서 그 인터넷을 뭐? 보고 있었어요. 어디? 그 제 셀카에 이렇게 형이 비쳤더라고. 아, 그림자 같다. 아, 그냥 거울처럼. 오 제이 좀 세요. 우리 집에 엔하이픈 산타가 왔으면 좋겠다. 엔하이픈 산타는 저 갈 수가 있으면은 어... 제가 나이 들어서 흰색 수염이 날 때쯤 이면 가겠습니다. 주소 찍어주시면은 오늘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자, 엔하이픈 산타 그거 그 바퀴벌레 목걸이 필요하세요? 그거 갖다 드릴게요. 야, 그거는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줘야 돼. 네. 제가 수염이 나가 제가 수염을 한번 기르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셀카 타임은 아주 화려하겠구만. 어. 셀카 아 그 캡처 타임. 네 캡처 타임. 오랜만에 캡처 타임. 아, 그리고 아, 오케이. 아니 무슨 말 제가 좀 너무 생각. 한번 해봐. 어 대박. 까고 스타일. 물리야. 오오 뭐야? 와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되게 깔끔깔끔. 와 진짜 어려워. 그린도. 그린도. 나도 그 생각했네. 한번 찍어 볼까요? 한번 일단 그럼. 네. 귀엽다. 네 이거 귀엽다. 이거 뭐든 좀 그럼 캐스트 타임 준비하세요. 케이크를 들어줄게. 야 그러다가. 정원아. 엔하이픈 아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나 이거 다리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했으면 좋겠어. 다리 그럼 엔진분들이 원하는 걸로. 엔진분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하시지. 아니지 엔진분들은 당연히 다리를 좋아하시지.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너가 선물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선물 해준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아, 어, 아니 같이 형 그럼 목걸이 해도 진짜 등면 어? 들어가 있는지 몰라. 정했어. 아니 일곱 명 다 상자로 들어가지. 근데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그 선물 준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 네. 룰이 그거지. 형, 근데 그거 알아요? 오, 들어간다. 지금 댓글 80%가 다리가 두 배 됐어요. 갑시다. 괜히 말했다. 영매는 거 아니야? 제이 킬러 건 건데. 안 돼. 제이도 하래요.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바퀴벌레 목걸이 없나요? 괜찮아요. 바퀴벌레 목걸이 없지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일어나면은 티도 안 나. 진짜 다 다리다. 다 다리. 바퀴벌레 여러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 했고 하고 여기 저기 누워주면 안 돼? 형 그거는 좀 형 먼저 입어요. 제가 그 입고 나서 거짓말. 아 진짜 딱 봐도 거짓말. 그걸 같이
일단 희생이 형 먼저 넣어봐 한번. 넣어봐요. 아니 잠깐만. 형 제이 형도 다리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시참신하게 머리로 가겠습니다. 뭘 머리야 빨리. 어, 뭐 진짜 했네. 이렇게. 잠깐만. 왜 둘이서 가요? 아 머리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 그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 양 살짝 스웨터. 뭐 하는 거야? 앉으시죠. 앉으시죠. 하나, 둘. 여기. 오. 이 친구 좀 비만인데. 야 뭐야? 오. 스웨터 제이. 수현. 눈투한. 이거 진짜 쓸 없겠다. 인터넷에서 함께 쓸만해 보였는데. 빨리 찍어. 자. 난 뭐하지? 해피.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캡처 타임. Let's get it. 어, 저기. 어, 저기 갈래요. 펴봐요. 무슨 소리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형 다리 해달래요. 다리 합시다. 머리 할게. 갑시다. 야, 이거는 다리를 다리 하기가 좀 싫어. 아니 머리 하는 것도 무슨 경우야? 머리 빗자루 한 거잖아. 그러면. 어, 되게 근데 야, 뭐야. 무서운데요? 나 이게 약간 좀 무서워. 야, 야 꼬리 공격. 어,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웃겨 이거 형. 아이언테이. 야 저기. 아이언테이. 저기. 그거 같아. 아이언테이. 그거 같아. 알았어. 빨리 찍어. 아, 풍선. 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야, 급하네. 네. 어, 괜찮네 이거. 아, 차에서 귀엽다. 다리가 감렬로 야 진짜 감렬로 쓸 수 있겠다. 야,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감렬이고. 남이 보지만 않으면 괜찮아. 다리 따뜻해. 아 이거. 이거는 음반 가서 갔는데 형 지금 후역사 만들고 있어. 의전 팀 지금 후역사 만들고 있어. 의전 팀이 딱 문 열었는데 흠칫 놀랄 수도 있어. 야, 나 속수야. 야, 비주얼. 넘어져.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그거네. 뭐가 생크림 묻히고 먹으면 어떻게 하니? 아 진짜. 네 여러분들 해피 홀리데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위버스콘이 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버스콘도 기대하는 진짜 기대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내일 가요대전 본방 사수 하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방 사수. 네 뼈방 사수 해주시고요.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네? 밥 먹어야 돼. 전 인증샷 올릴래요. 저 배고파요. 아 인증샷 이걸로 이제. 아 근데 정말 내가 이거 바퀴벌레 들기 싫은데 뭔가 너가 될 줄 알았어. 아세요? 너가 이런 거 많이 진짜. 저 사실 형 거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아 그래? 네. 뽑을 수 있나? 아 저 안 뽑았구나. 지금 거 잘 어울려. 저 남는 거 저는 패션 아이템 같아. 그러면 나도 뭐 시켜 먹을 사람. 어, 좋아요. 네, 이미 제이크 형이랑 저 시켰어. 맞아? 내가 까지 스테이크 시켰대. 아 진짜? 아 오케이 나이스. 두번 시킬 거야? 너무 한 거 아니야? 형이 안 먹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인사 한번 해달라고 엔진분들 소원이래요. 나는 전화를 했지. 가까이 가봅시다. 안녕. 가까이에서 바퀴벌레 보여드릴게요. 엔진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아 너무 싫다 진짜. 엔진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이거 묻혀줄게. 나도 쓸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뭐 머리에 야! 야 진짜 액정에 묻어. 이러면 깜짝 놀라겠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럼 다 같이 가까이서 찍을래요? 아니 여기다 묻지 못해. 오, 야 진짜 묻었어. 저 진짜 묻지. 아 엔지 여러분 좋아하시겠네. 자, 아 됐나? 됐나요? 귀여운데? 어떻게 야 뽀얘졌다. 뽀얘졌어? 괜찮아요. 인형이 없는 게 좋아. 됐어요? 뭐야? 이거. 너 모자에 있잖아. 괜찮아. 야 너 모자야. 모자. 아 맞다 모자. 아 모자. 아 이럴 때 써야 되네. 이럴 때 써야. 내가 이렇게 위해서. 아 이럴 때 써야 되네. 없지 않네. 야. 야. 야 이거 보여요? 진짜 와. 누구야 이거? 지워졌다. 와 깜짝이야. 야 누가? 아 야 진짜 이거. 야 누가 저기다 바퀴벌레 놨어? 성범 없다 얘들아. 성범이다. 가까이서 봐봐. 먹는 거에 내가 이러면 어떡해. 내가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나 지금 조명이 안 받아. 좀만 비켜줘. 하나 둘 셋. 해피 할리데이즈. 해피 할리데이. 아 진짜 요즘 얘 좀 들고 있어. 이거 들고 사진 찍어. 이거 뭐야 이게 관성백과. 관성백과는 뭐야? 관계상인가? 이거 디지털이네 이거. 이거 엑스레이. 아 엑스레이. 엑스레이지. 아 엑스레이요? 이야. 이거 차가 막 움직여. 아 그러면 안에 있는 뭐야? 물건을... 뭐야? 뭐야? 오
최첨 반 여기 이제 사람 눕히는 자 이제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안녕 안녕 네 내일 가야지 내일 가요대전에서 봅시다 안녕 원망사수 가요대전 원망사수 그리고 위버스 콘 위버스 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해피 홀리데이 아 아니네 바이바이 안녕 메리 홀리데이 메리 홀리데이 여러분들 여기들 생일 홀리데이